경부고속도로에서 청주 휴게소 근처에서 큰 교통사고가 있었는데요. 뉴스에도 나왔습니다. 뉴스 같이 보실까요? 네. 어? 차량 앞면이 형체를 알 수 없을 만큼 부서졌습니다. 어제 오후 6시 35분쯤 경부고속도로 청주휴게소 인근에서 차량 7대가 잇따라 추돌했습니다. 차량에 타고 있던 20대 2명이 숨졌고 14명이 다쳤습니다. 졸음운전 아니야? 졸음운전? 사고를 낸 50대 운전자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차량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아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멈추려 하다 추가 사고로 이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. 근데 차가 형체가 없이 찍어놨어. 7중 추돌 사고라고 뉴스에 나왔는데 또 다른 쪽에서는 8중 추돌 사고라는 얘기도 있고요. 또 파편 튀어서 저 차 망가짐까지 하면 뭐 한 11대 얘기도 나오고요. 그리고 사고 난 다음에 아수라장이 된 그 상황을 보시겠습니다. 어머머머머. 야, 어떤 파편이야? 맨 처음에 파편. 와. 저거 뒤에 차야. 어디 가는 사람? 아이고야, 저 차 완전히 밑에. 완전 찌그러졌네. 지금 이 사고 두 명이 사망했어요. 경찰. 아직까지 이제 경찰에서 지금 조사 중인데요. 정확한 사고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. 뉴스에서는 이런 사고가 있었다고만 나왔어요. 함블리에 영상 제보가 들어왔습니다. 와, 같이 한번 보실까요? 네, 컴컴하죠. 앞에 차들이 좀 밀리네요. 밀려서 다들 천천히 가고 있는데. 휴게소 근처니까 밀리겠죠? 그러게, 밀리는데 왜 이렇게 크게. 6시 반쯤. 차가 없는 것도 아닌데. 그러니까.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? GST 받은 거 같아. 너무 세게 지금. 예. 뭐 무슨 차가? 제 차가 바꿔 한 거 같아. 어디서 온 건지도 안 보여. 어디서 온 건지도 안 보여. 어디서 온 건지도 안 보여. 하여튼 뭔가가 순식간에 일어났다. 네. 엄청 빠른 속도. 그리고 지금 이 사고 제대로 어떻게 달렸는지 영상이 없었어요. 128. 그런데 녹화하기 직전에. 네. 네, 함블리에. 올라왔어. 올라왔어요? 야, 목격 영상이 올라왔어. 와. 우리한테 보내주시는구나. 감사합니다. 와. 이분은 피해는 안 당하셨어요. 목격 영상이에요. 보시죠. 막히죠? 차들이 휴게소에서 나오는 차들로 합류되는 구간 같네요. 막히죠? 뭐 하나씩 지나간다. 아니. 예. 아니 근데 어떻게 저렇게 너무 빠르다. 저건 의도적으로 저렇게 달릴 수가 없는 것 같아요. 순식간에 다시 한번 뒤에서 빠르게 달려오는 차가 우와 저런데 170, 180 한 160은 되겠는데요? 이게 청주 휴게소 근처라는데요. 청주 휴게소에서 나오는 차들이 합류되는데 지금 여기는 어차피 여기 차로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. 어머. 너무 빨랐어요. 근데 아니 이게 도대체 여기를 이렇게 빠르게 달릴 이유가 비정상적이죠? 예. 네. 어떻게 저러지? 아무리 빨리 가려고 해도 저렇게 빨리 갈 수 있을까요? 경찰에서 사고 원인을 이제 밝혀야 되겠지만 어쩌면 사고 원인 밝히지 못하고 미궁에 빠질 수도 있어요. 그럼 돌아가신 분도 어떻게 해요? 그래서 지난번에 시청역 사고요. 시청역 사고는
이 브레이크 페달, 브레이크 페달이 아닌 가속 페달 그 자국이 신발에 찍혔다는 거 아니겠어요? 네. 그래서 그걸로 아 이거 운전자의 잘못이다 그런 쪽으로 갈 것 같아요. 하지만 여기는 그런 것도 없다 그러면 또 오랜 시간 동안 공방이 계속될 수도 있습니다. 이번 사고로 돌아가신 분 두 분, 네, 진짜 안타깝고요. 잘 수습이 되고 그리고 사고 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지기를 기원합니다. 네. 아 이번에는 기억 나시나요? 아 기억이 안 나요. 그 가족끼리 가다가 말 안 돼요. 차 한 대가? 어 빠르게 온다. 아 시속 200 정도로. 응? 앞길로 비상등 켜고. 어 대박. 깜빡 켜고. 저기서 오른쪽으로 꺾어야 되는데. 아 날아간 거. 속도가 너무 빨라서 꺾지 못하고. 저로 날아갔잖아요. 초석으로 60대 네, 후반의 부부가 아내분이 운전하시고 남편분이 조수석에 타고 계셨는데 두 분 다 돌아가셨어요. 와. 유족들은 급발진을 주장했습니다. 1심에서는 패소했어요. 그 이유는 차를 정상적으로 사용하고 있었던 거 증명해. 그럼 뭘 증명해야 돼요? 제가 브레이크를 밟았다는 거예요. 나 브레이크를 밟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차가 멈추지 않았다. 그거 보통 페달 블랙박스. 페달 블랙박스? 나 뭐 그런 걸로 한다고는 봤는데. 판사는 그 당시에 브레이크 밟았다는 걸 보여달라. 유족들은 항소했어요. 항소 결과 어떻게 나왔을까요? 똑같았을 것 같은데. 항소해도 뭐. 앞에서 보여주는 게 없어. 증거가 없으니까. 추가 증거가 없잖아요. 항소심 판결입니다. 지난 2020년 8월 11일에 판결 선고됐어요. 300m 이전의 장소로부터 시속 200km 이상의 속도로 고속 주행하는 것이 확인되는데 갓길로 달리고 있었다. 비상등 켜고 있었다. 큰 갱음이 울렸다. 그리고 이 차가 엄청나게 빠르게 달리고 있었다는 거 그거 빼면은 비상등 켜고 가고 있었고 다른 거 운전자의 잘못이라고 볼 만한 게 안 보인다. 결국 이 사건 자동차의 결함으로 인한 사고라고 판단된다.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의 유일한 급발진을 인정한 판결입니다. 처음 아니에요, 이거. 급발진을 인정한 판결입니다. 처음 아니에요, 이거 인정. 처음 봐요, 이런 거. 근데 이 사건, 자동차 회사가 가만히 있겠어요? 아니요. 뭐 해요? 상고. 상고. 대법원에 상고했어요. 하겠지. 이 사건 판결? 났구나. 이 사건 판결? 언제? 4년 3개월이 지났습니다. 아직까지 대법원에서 판결을 안 하고 있습니다. 아이고. 왜 안 할까요? 그럼 인정해버리는 사례가. 이게 인정되면 막 진짜 우후죽순 너무 많은 되기 때문에 고민 중이실까요? 무진짜 중요한 거죠. 네. 4년이 걸립니다. 인정하면은 와 이게 급발진 인정되면 우수수 급발진 이제 판결이 나올 거고요. 아 이거 급발진 안 하자니 저게 운전자가 저렇게 실수를 했을까? 어렵구나. 진짜 어렵다. 판단이 어려워서 4년이 넘도록 해결이 안 나는 것 같습니다. 그래도 언젠간 이게 판결이 나야 되지 않나요? 너무 길면은 그렇죠. 사고 당하신 분들도 그렇고 가족들도 그렇고